안녕하세요, 함수원입니다. 안녕하세요, 진화입니다.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거의 이제 인생의 반이 혜정이 엄마로 살다가 집에선 집안일 하다가 막 투닥투닥 하고 나오는 상황이어가지고 아, 이 무대 망치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고 또 남편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, 옆에서. 노래 좋아요. 그리고 저는 노래 不好听. 못 불러요? 잘 불러요? 就是不太会唱歌我是. 아, 전 노래 잘 못해요. 아, 잘 못해요. 그리고 또 많이 연습 연습했어요. 근데 저는 남편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에 대해 욕심낼지 몰랐는데 은근히 욕심이 있더라고요, 노래하는 거에. 저는 완전 준비. 자기는 네. 완전 준비가 되지 않은 네. 못한대요. 아, 조금 준비 저는. 조금 준비하면 자기는 안 마음이 네. 안 된대요. 네, 마음이 진짜 많이 걱정. 많이 걱정돼서 네. 뭐 할 수가 없대요, 자기는. 네. 그래서 완벽하게 네. 자기가 해야 된대요, 약간.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? 이승기 씨는 내 여자라니까. 아. 네, 준비했어요. 네. 노래 가사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? 완전 누나 동생 좋아하는 거 네. 누나하고 동생을 좋아하는 거 아니 동생이 누나 좋아요 동생이 누나를 좋아하는 네. 거 네 그리고 네 같이 뭐 저희들만의 무기 이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저희가 한번 노래를 제대로 한번 무대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 함수원과 진화입니다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함소원 진화 부부입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남편이 평소 때 부르던 레퍼토리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하나 골랐어요. 이승기 씨의 너는 내 여자. 누나 누는 너는 내 여자니까. 너는 내 여자. 누나가 입에 붙어가지고. 감사합니다.